윤째장 썰지는 위투와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천수 PD입니다. 장안의 화제입니다. 방송만 했다고 하면 20만원 기본이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슈가 슈퍼 두 분 소개합니다. 평화나무의 김현미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인 미사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생방송으로 여름맞이 남양 특집 공태전 썰전을 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이 보시면 심신미약자 시청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만 명 가까이 시청을 하셨고 현재까지도 유학 영상 포함해서 약 45~46만 명 정도가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 정말 지난주에 라이브로 했었잖아요. 네네. 들어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한 몇 날 며칠을 꿈속에서 꿈속에서 막 분홍색이 나오는데 저도 몸살을 앓았어요. 그랬어요? 너무 혈압이 올랐고 이제 이 얘기를 아무래도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 막 얘기를 했더니 다 듣는 사람마다 다 놀랐고 그러니까 아마 아팠을 거예요 다들. 네. 근데 그 보현사? 네네. 보현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취재 중에 있는데요. 네.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 중에 있어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하여튼 뭐 저희가 계속 그 후속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취재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짜장 썰전은 우리 민주진영뿐만 아니라 저쪽에서도 많이 시청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보현사 취재 영상은 지금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조용해요. 어느 것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열린공감TV 특종은 10개월 후, 1년 네. 후에 화제가 될 특종이다. 또 네. 그때쯤 가면 10개월 후, 1년 뒤에는 열린공감TV 그대로 받았으면서 단독이라고 또 같이 하시겠지. 맞습니다. 그런 점 많았죠. 자, 오늘 방송은 녹화로 진행이 되고요. 지난 목요일 촬영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최혜병 특검법, 네. 예. 제 의결에 따른 부결 처리. 네. 가장 핫한 주제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공짜장 설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무조건 거부하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개시 후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양국 관리법, 간호법, 방송산법, 네, 방송산법, 노란봉투법,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있어요. 55 클럽 특검법, 짝 특검법이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이태원 특별법 등 아홉 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고요.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국회의원 다수가 입법에 동의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충분한 근거도 없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우회해서 시행령으로 통치를 하는 대통령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국회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것은 이른바 시행령 통치라는 건데요.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라든가 1차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하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이라든가 국정원 방첩사령부 권한의 강화 등을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고 있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조약이든지 비준이든지 이거 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에다가 우리 포탄을 보내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미국으로 팔아. 그래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지. 참 그런 꼼수만 찾아낸 것도 되게. 예. 참 이거 진짜 법과 뭐 원칙을 완전히 쌈싸먹는 정권이에요. 아니 제 지난번에 대통령 되시기 전에 막 토론을 했잖아요. 네. 그때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또 꼼수는 잘 찾아내시나 봐요. R200 같은 거. 그거는 진짜 우리 기업들에게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만 공장을 가동해야 그 공장의 제품을 살 수 있다. 이게 R200인데 R200? 그게 뭐죠? 당당하게. 그 정말 너무. 뭐 그거 몰라도 대통령 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니까. 네. 아니 그래도 근데 알게 됐잖아 이제는. 알게 됐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원전 써. 원전으로 쓰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원전으로 만들면 안 받아주는데. 안 받아주는데. 맞습니다. 예. 아, 겨우 혈압이 가라앉았는데 또 오르게 생겼어요. 아, 예, 예, 예. 자, 릴렉스. 네. 그리고 약속 사면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는, 남발하고 있는 대통령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김태우, 네. 강서구 총리.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상의 권한이고요. 네. 제왕적 권력 행사의 상징이기도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해서 기소했던 뭐 이명박, 이재용 등을 사면을 하기도 했고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지 3개월도 안 돼서 김태호를 사면을 예, 본인 판결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하도록 사면권을 남용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면권과는 무관하게 네. 정호성이라고 박근혜 문권위 권력 3인방 얘를 또 저기 대통령실에 기용을 해요. 지가 이제 구속시켜놓고 지가 구속시켜놓고 네. 어? 자, 행정권력을 휘두르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유는 지난번 저희 국제장선전에서 말한 것처럼 너네가 집회를 하던 나를 성토하던 뭐라 짓거리던 나와는 무관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네. 점입니다. 윤석열은 이제껏 총 15건 정도의 법안을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법안들을 거부한 것 중에서 가장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김건희 주가 조작 과 대장동 관련된 쌍특검법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혜병 특검법입니다. 그중에서 최혜병 특검법은 지난 28일날 국회에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재의결을 했죠. 네. 재석위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표로 결국 부결했습니다. 부결 순간 국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모저모 장면이 있는데요. 한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에이 나쁜 놈들아! 너네들이 자신이 있냐? 최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의 상처 작전을 거부한다! 내려가! 에이 나쁜 놈들아! 나가자 이 명대! 나가자! 이 나쁜 놈들아! 네, 이날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부결이 되자 목소리를 높이면서 격분하면서 울부짖었는데요. 너희들은 보수가 아니다. 너희 국민의힘은 보수를 참칭하는 쓰레기들이다. 라고 외쳤는데 이날 참석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정원철 해병이라고 있어요. 1158기인데 자신 스스로 보수였고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는데요. 저희 열린공감TV 손설의 도파민 수다에도 출연을 하셨었는데 그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민심이다. 이게 국민이 바라는 거고 청년들이 바라는 거고 해병대가 바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반드시 특검을 다시 통과시켜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있으면서 정말 엿 같았습니다. 당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보수입니까? 이게 정당입니까? 이게 정부 여당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정당에서 저는 이제 그만 떠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잘 헤쳐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떠납니다. 너네는 보수가 아니니 이제는 끝났다. 네, 정말 미셀님, 네.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고 글쎄 보수 뭐 진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불려지는 의미를 조금 저 하여튼 우리나라 자체에서 조금 잘못됐다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좀 보수죠. 오히려 네네. 그 외연이 넓잖아요. 국민의힘이 기득권 정당인 거죠. 기득권 그렇죠. 아, 딱 그거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사건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 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법인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떳떳하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과거의 윤석열이 지금의 윤석열에게 하는 말입니다. 완전 말투도 막 거부하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이들의 사고방식 기저에 뭐가 있냐면은 나는 심판하는 사람이지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다.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정의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도 나를 누가 감히 심판하는가? 나는 심판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네. 이런 인식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고 그게 하나의 콘크리트처럼 박혔어요. 네. 자, 오늘 설전에서는 최혜병 사건에 대한 외압, 비선라인이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네. 저 조금 또 눈물을 지금 되게 참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런데 마구 사건이 좀 꼬이고 좀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을 해보시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원 대령이라는 분이 수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분을 구속시키라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렇지. 일명 항명죄라는 건데 왜 이렇게 사건이 꼬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썰전에서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썰전 내용은 최혜병 사건에 대한 팩트와 증거 그리고 합리적 의심과 취재의 한계성이 존재하는 음모론들이 좀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지. 팩트는 팩트대로 의혹은 의혹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최혜병은 어떻게 이렇게 순직하게 됐는가. 이거는 규명이 다 됐어요. 네. 그 최혜병의 소속 해병대 1사단 사단장 임성근이가 물에 들어가라.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그 급류에 휩쓸려서 순직하신 거예요. 이 원인과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미 다 이게 일주일 만에 그 박정훈 대령에 의해서 규명이 됐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진짜 또 다른 의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잘못을 한 임성근이를 왜 봐줬는가? 누가 봐줬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 정부에서 봐주는 사람은 이제 어느 한 끝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네. 누구와 가까운 사람. 네. 자, 그러면 시간을 최혜병이 지난 2023년 작년이었죠. 여름 7월 19일 순직을 했는데 아이고야. 이틀 전인 그 7월 17일부터 폭우가 막 쏟아졌어요. 네. 그래서 7월 17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우경보가 막 내려졌던 경상북도 예천군은 폭우로 이렇게 산사태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를 합니다.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도와서 구조활동을 진행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7월 17일 오전 10시에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위해서 단편명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단편 명령이란 것은 부대의 임무 또는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는데 사용하는 간략한 작전 명령을 뜻합니다. 이날 단편 명령의 내용은 50보병사단 사단장이 해병 2신속 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해서 호우피해 복구 작전과 실종자 수색 작전을 통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당시에 이 피해 복구 상황을 할 해병대의 작전권은 50보병사단 사단장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취지는 이 지역 자체가 54단의 작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내성초는 해병 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의 작전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야. 포항이야, 거기는. 포항. 이 지형도 모르고 위험성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50보병사단장에게 작전을 통제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이 내용은 당시 해병대 행사 지원을 나간 해병 1사단 각 예하 부대장단한테 전달이 됩니다.
해병 소속 부대인 포병 7대대가 있는데요. 단편 명령에 따라서 경북 예천군 호우피해 복구 작전을 위해서 투입이 됩니다. 네. 호우피해 복구 작전은 대민 지원 차원이었기 때문에 파손된 가옥에 대한 쓰레기 처리라든가 흙탕물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임무에 따라서 출동 장비와 물자는 어떻게 준비를 할지 네. 삽과 마대, 장갑, 갈치 뭐 이런 것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중 물속을 수색하는데 부대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고 당일날 내성천에 이제 그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실종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부대는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해병이 소속되어 있었던 포병 부대 같은 경우는 사실 수색 중대랑은 임무 자체가 좀 멉니다. 보시는 것처럼 삽과 마대, 장비, 갈치 이런 것만 가지고 그 수습하는 거네, 수습하는 거. 예. 그 이렇게 물에 해병대 중에서 예, 물에 들어가는 그 해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 해병이라고 해서 수영을 무조건 다 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영을 못하는 해병이 꽤 있습니다. 임무에 따라서 수영을 한 번도 안 한 해병도 있습니다. 해병대 지원할 때 수영을 못해도 일반 병은 수영이 필수가 아니라서요. 지원 자체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해병대면 다 수영을 잘한다고 착각을 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서 작전하는 해병 부대원들을 기동부대라고 얘기하고요. 대부분 산악침투부대, 기습특공부대, 해병공수라고 낙하산침투부대 있거든요. 특수수색대, 뭐 기갑부대, 포병부대 등 땅 위에서 군생활을 주로 보냅니다. 당시에 상황상 네. 재난작전 관련된 경험이 없었던 최해병 소속 포병부대로서는 일반적인 호우피해 복구작전 그 중에서도 대민 지원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삽, 마대, 갈퀴 뭐 이런 일반적인 장비를 들고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실종된 사람을 찾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최해병의 부대가 실종자 수색 장비도 없이 작전 지역으로 출동을 하는데 숙소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7월 17일 밤에 갑자기 임성근 해병 제1사단장의 명의의 단편 명령이 내려옵니다. 작전 명령권자도 없는 사람이 네.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예하 부대의 과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색 작전을 지원하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작전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포병 여단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호우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이렇게 작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명령은 상급 부대인 합참 및 제2작전사 단편 명령에 따라서 7월 17일 10시부로 작전 통제권이 전환됐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명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아무 권한도 없는데 단편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왜 그런 대오바를 했을까? 네. 왜 오바를 했을까? 누군가에게 또 잘 보이고 싶지 그렇습니다. 않았을까요? 이미 2022년에 네. 포항에서 큰 그 저기 비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때 심지어는 펜션이 물에 쓸려갈 지경이었어요. 엄청난 비 피해고 거기 또 윤석열이 내려갔는데 수재민들 위로를 해야 되는데 붙잡는 수재민 손을 뿌리치고 그 보리밥 메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쳤다. 아니 못 먹고 자라지도 않았을 텐데 네. 왜? 아 너무 맛있게 생겼어 솔직히 얘기해서. 자, 네. 화면 보시면은 몇 분 후에 최해병 소속 포병 7대에 대해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내일 과업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구체적인 지시 그리고 사단장의 현장 지도까지 알립니다. 수영을 전문으로 하는 기동부대도 아니고 네. 포병 부대원들에게 그것도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된 마대자루 삽을 들고 나간 병사들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실종자를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사단장이 현장 지도에 나온다는 겁니다. 장병들은 자신들이 예천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갈 때는 호우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들 당연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것들을 복구하러 가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실종자를 하천에서 수색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최장병 소속 7포대장은 네.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강가와 수변 일대의 위험함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포병 여단 카톡방에 전파를 합니다.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당시 포 7대 대장하고 11대 대장하고 나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 이거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상담도 네. 아니고. 그 장화 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 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수색 장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와 이건 뭐 위험합니다. 예. 내가 우선 치료단장하고 통화해 볼게. 예, 사진 보내드리고 통화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7월 18일 날 현장 지휘관들도 당시의 분위기는 워낙 내성천의 폭우로 물이 불어나서 위험성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최대한 지휘관들의 재량으로 안전성을 고려해서 부하들에게 작전을 지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화면을 보시면 당시 7포대 대장은 여단장에게 수색 일대가 매우 위험하고 물이 아직 깊다. 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카톡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지휘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7월 18일 현장을 방문해서 왜 빨리 병력을 물속에 투입하지 않느냐고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현장 책임자를 찾으면서 화를 냅니다. 당시 여단장은 처음 온 작전 지역이라서 현장 확인 목적으로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안전 대책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사단장이 말을 끊어버리면서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왜 병력을 빨리 물속에 투입시키지 않고 대기시키냐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빨리 들어가야 우리가 그 활동하는 걸 사진 찍어서 윤석열이 보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얘기지 사실. 임 사단장이 격려도 안 해주고 현장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상황도 모르면서 무조건 병력 투입만 빨리 하라고 재촉을 했다고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도대체 왜 임성근 사단장은 병력 투입을 재촉한 걸까? 별반구 인근은 당시 폭우 피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폭우 피해가 컸고 당시 언론사에 카메라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아하. 당시 별방 일길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음을 신경 쓴 것이 아닌가라고 강력히 의심이 됩니다. 최장병 소속 부대 상관인 포 7대 대장은 사단장의 지시에 7여단 작전 과장에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하니까 병력 투입은 힘들다라고 난색을 표합니다. 하지만 작전 과장은 아, 사단장이 아직도 있다 곤란하다 이러면서 포 7대 대장과 여단장은 일단 비가 너무 많이 왔으니까 대기하자고 합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야 지금 예. 너무 많이 와. 근데 아. 지금 아직 사단님 아직도 계십니다. 사단에서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육군부대 철수했냐라고 물어보셔서 철수했다라고 했더니 방금 여단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알았어. 지대장입니다. 자, 그쪽에 상황이 좀 어떠냐? 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차에 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이게 정식으로 철수시키는 네. 상황이 애매해. 내가 그 뭐 사원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첫날부터 뭐 알잖아. 예. 애들 강인하게. 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부하들, 그 임성근 밑에 부하들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데. 사단장 혼자서 야 왜 안 들어가 빨리 들어가란 말이야.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지가가. 이거 지 혼자 들어가든지 해야지. 아 그러니까. 자 그런데 결국 그 육군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철수까지 했는데 바로 옆에 사단장이 있으니까 네.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들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현장 지휘관 카톡방에 포 11대 대장을 통해서 사단장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포병대들을 막 질책하면서. 바둑판식으로 찔러가면서 네. 물속을 수색 정찰할 것을 지시합니다. 임 사단장의 화는 지휘관부들만 아니라 병사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숙소에 돌아왔던 최장병의 부대는 사단장의 또 다른 지시사항을 전파받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일 포병대대로 임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온다라는 내용과 실종자를 찾으면 포상휴가를 준다. 그리고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다 라는 네. 내용으로 보냅니다. 아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간부들은 병사들을 다음날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아니 놀러 온 것이 아니라니 그러면 지금 뭐 위험한 곳으로 안 들어가는 게 지금 노는 거야? 야, 이거 정말 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14일간 휴가를 주겠다.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그림은 조방 소방 재난구조팀이 하는 일반적인 실종자 찾기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1년식으로 쭉 해가지고 네. 로프를 쭉 연결합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가다가 딱 실종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소방 재난구조팀이 하는 실종자 찾기 방식입니다. 이렇게 1년식으로 해서 로프를 들고 누군가가 실종하면은 바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 1년식이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한 임 전 사단장이 이 그림처럼 바둑판식으로 하라고 한 겁니다. 아하.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정석껏 찔러보면서 탐색할 것이라고 또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면 만약에 급류에 휩쓸리면은 옆 사람들이 못 잡는 거야. 그렇죠. 못 잡아. 그냥 떠내려가는 거야, 그냥. 당시 이 지형이 모래 뻘밭이었습니다. 네. 찌르면은 무너집니다. 그렇지. 네. 최상병이 실종된 내성천 보문교일 때는 모래로 이루어진 집안으로 삽으로 찌르면은 네. 집안이 쉽게 무너지는 곳입니다. 게다가 평소에도 유속이 빠른 이곳은 당시에는 폭우로 인해서 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최상병의 중대에는 아까 소방대원들이 지급받았던 유일한 로프조차 지급하지 없었고. 않았고요. 어. 보호장구도 없었고. 네. 네. 어릴 때 이렇게 바다에 갔다가요. 티가 분명히 여기까지 물이 있었거든요. 네. 순식간에 발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럼요. 모래가 무너지면서. 그렇지. 저도 아빠가 막 잡으러 오셨었는데 네. 그 여기는 물결까지 심했다 그러니까 그냥 떠내려갔겠죠. 그 특히 이제 예를 들면 큰 비가 오고 네. 그래서 많은 물 또 네. 빠른 그 유속 네. 여기에 뛰어들면요. 100%에 100%. 자,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 7월 18일. 임 사단장이 구중대 지역을 방문해서 신속 투입 작전 지시를 내리고 그 모습이 바로 국민일보 1면에 나옵니다. 병사들이 강물에 입수해서 허벅지까지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것을 7월 19일 또 현장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부하가 강물에 입수해서 허벅지까지 입수해서 작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작전권도 없는 지휘관이 현장에 두 번이나 와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정 지시를 하고 다음날 본인의 지시 상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봐봐요. 해병대 1사단 제3포병대대 장병들. 뉴시스 기자가 요 지나가다가 어? 저 군인들이 누구지? 하고 취재했겠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수색합니다. 하고 사전에 연락을 했겠어요? 그랬겠죠. 그렇죠. 네. 사단장이 온다고 하니까 네. 그 부대가 좀 더 오버스럽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사단장 뜬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 나지. 네. 잡초 뽑았다 다시 심었다 난리가 나는데. 맞아요. 네. 임 사단장의 현장 지도가 예정된 감방교에서 남쪽으로 7km 떨어진 보문교일 때는 비는 그쳤지만은 전날 내린 폭우로 수위가 높아졌고 물살은 네.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상병의 중대는 사단장의 지시대로 바닥을 정석껏 삽으로 찌르며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고 최상병이 가장 위험한 강물의 중심부 쪽에 있었고요.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지시에 따라서 찌르라고 해서 찔러보면서 탐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은 모래밭입니다. 모래라서 무너져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네.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류에 휩쓸렸고 2023년 7월 19일 08시 30분경 사망하게 됩니다. 사건이 터지자 간부들이 난리가 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대장님, 그 보문교 일대에서 현재 작업하다가 한 명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 뭐? 어디 보문교? 예, 맞습니다. 보문교 본부중대 일대 택합니다. 야, 이 새끼야, 거기까지? 잡았어? 지금 그 중대장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고 바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대장님, 중대입니다. 병이야? 예, 병입니다.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얼굴 아야 알았어. 비상 중입니다. 아, 안 보여? 예, 안 보입니다. 지금 아래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보여? 여기 수심이 엄청 깊은데 저도 다른 섹터 보고 있다가 빠졌다는 거 듣고 지금 일단 보고 내려가고 있어요. 알았어. 대장입니다. 어떻게 됐냐? 예, 사장님 저도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다가 인원이 떠내려가고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빨리 가보고 있습니다. 왜 빠졌냐고. 이게 높은 깊이까지 삽으로 이렇게 밑을 물 바닥을 긁다 보니까 집안이 무너지면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현재 그 친구는 안 보이고 나머지 찾고 있습니다. 그 저기 아이고 또 우리 또 오시네요. 네. 예, 예.
매번 이렇게 울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포칠 대대장 그 성함이 저하고 이름이 같은 이용민. 맞습니다. 이용민 네. 중령. 네. 네. 이분 지금 저 정신병원 들어가셨어요. 어머. 네. 정신병원 들어가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병원 입원하셨습니다. 정신병원에. 아이고. 임성근 사단장은 최상병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3시간 정도 생각을 좀 합니다. 곰곰이. 네. 그리고 다시 7월 19일 11시 40분경에 포 7대대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언론에 새나가지 않게 하랍니다. 얘들 지금 다 어디 있냐? 그럼 5명은? 지금 그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애들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그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 하여튼 저 트라우마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고 예. 애들 관리가 돼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냐. 일단 좀 시원한데 차 안에 있으면서 그 좀 달래주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진짜 마지막까지 에?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고 언론에 새나가지 못하러 애들 관리를 잘해라. 이게 범죄 은폐지. 네. 범죄 은폐지. 임성근이가 지시해가지고 벌어진 이런 사태인데. 에? 임성근 소단장은 상급부대 단편 명령에 위반된 직권남용의 명령을 내렸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작전을 변경하는 명령을 마음대로 내려버렸고 그리고 7월 18일 날 현장에 방문해서는 안전성 평가를 이유로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는 이 부대에게 신속 투입 작전을 또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오후 15시에는 포병 7대 대장이 작전 지속 불가능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 지속 명령을 또 내렸고 더욱이 이 사건 결정적인 명령 이런 식에서 수색 방식을 바둑판 식으로 수색 방식 변경 명령도 또 내렸고 바로 임 전 사단장이 내리면서 관련된 안전에 대한 조치나 장구 또한 아무런 지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야 이건? 살인자예요. 네. 어떻게 우리 최상병의 보직이 통신병이었습니다. 통신병? 네. 아무 상관이 없는? 네. 야. 그리고 로프도 없었고 그 흔한 구명조끼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참 이거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네. 여기까지는 규명이 됐어요. 누가 보더라도 임성근이 잘못이야. 자 그런데 임성근이의 잘못을 덮어주고 아예 그 수사 처벌 대상에서 빼주고 네. 누가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네. 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해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 부대와 관련자들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는 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결재받은 후에 경상북도 경찰청으로 이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수순에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은 성실히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7월 19일 최해병이 사망사고를 당하자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1차 중간 수사 결과를 설명을 하고요. 그러는 사이에 용산의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서를 받아갑니다. 네. 받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을 해요. 슬슬. 네. 7월 24일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포항과 예천을 오가면서 수사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7월 28일 오전 7시 20분경에 포항에 있는 호텔 마린에서 김계현 사령관에게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첩 예정이라고 보고를 7월 28일. 네. 7월 28일. 그날 네. 임성근이가 사표를 내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 해병대 사령관 김계현 중장한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 사표를 낼 듯이 사실상 사퇴 의사를 표명한 거죠. 네. 해병대 수사단은 오후 2시경에 최수근 상병의 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까지 합니다. 사실은 그 유족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까지 너무 일찍 결론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야 이것도 덮어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너무 수사가 잘 된 거야. 네. 그 유가족들이 굉장히 놀라신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네. 네. 자, 7월 30일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 오전 10시에 박정훈 대령이 김계현 사령관과 함께 해군본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를 하고요. 오후 4시 30분에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합니다. 네. 대면 보고했을 예. 때 뭐 처음엔 놀라다가 네. 사단장까지 이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유, 어려운 수사 잘했어. 네. 경력까지 했어요, 경력. 여기까지는 매우 정상적인 수사와 보고 체계입니다. 이제 수사 자료를 경상북도 경찰청으로 이첨만 하면은 끝나는 상황이에요. 끝나는 거야. 네. 네. 그런데 네. 이날 오후 5시 30분에 김계환 사령관과 박진희 군수사 보좌관이 통화를 서로 하고 나서 문자로 박진희 보좌관이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오후 6시에 김기현 사령관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가 이루어지고요.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행정관으로부터 수사보고서 결재본 제출을 요청받습니다. 그런데 거절합니다. 이때부터 항명이란 말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수사단장이 거절하니까. 7월 31일 오전 11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과 비서실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이 회의에서 윤석열은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사단장이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 좀 하려다가 이래저래 부하들 희생될 수 있는 거지. 그런 걸로 말이야. 전도 유명한 장군을 자르면 돼야. 그럼 왜 이 저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적게 적게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추정입니다. AI로 만드는 저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네, 대화 내용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네. 저거보다 네. 훨씬 더 흥분하고 욕했을 것 같아요. 경로, 아, 격려했다니까. 이렇게 그 저기 바르고 옳은 말만 쓰지 않고 윤석열은 뭐 쌍욕 다 했겠지. 정말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쌍욕들을 한다는 거야. 네. 어디까지나 A가 네. 만든 추정. 그러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추정입니다. 네. 자, 이날 7월 31일부터 열흘간 대통령실에서 국방 업무를 전담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서 역할을 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무려 25차례나 통화를 합니다. 사실상 두 사람이 대통령실하고 국방부 대리인으로서 한 라인을 구축을 네.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보직 해임해서 휴가 처리를 지시합니다. 해병대는 임성근이 연가를 사용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왜냐면은 7월 28일에 사표를 냈잖아. 네. 근데 지금은 7월 31일이고 네. 그럼 이틀 동안 3일 동안은 그 사표를 낸 상태가 아니라 현직에서 근무하는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그래서 그날 휴가로 처리해 버렸어요. 네. 인사 기록상 휴가로 처리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발빠르게 이종섭 장관은 유선으로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 네. 라고 지시를 합니다. 오후 12시 54분에 임성근 사단장이 행정관을 통해서 영가상신을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이종섭 장관이 참모진을 긴급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서울 가까이 있는 해병대 장군을 장관실로 소집을 한 겁니다. 해병대 사령부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오후 2시에 예정된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 보고도 돌연 취소시켜버립니다. 취소시켰어.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11시 40분 때 대통령실에서 그 이종섭이한테 국방부 장관한테 연락을 했고 아까 우리 저 정 대표님은 저 윤석열이 직접 통화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신 건데 그리고 나서 이종섭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연락해가지고 또 김계환은 박정호 대령에게 연락해서 낮 2시에 있을 기자회견 취소하라. 취소하라. 예. 그리고 오후 2시 17분에 이종섭 장관이 정종범 해병대 부사관에게 수사 결과에 누구누구를 적지 말라. 수사 결과에. 임성근을 포함시키지 말라는 얘기지. 지시를 해요. 오후 또 3시경에 이종섭 장관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종범 부장관에게 전화해서 7월 31일 하루만 휴가 처리하고 내일부터 정상 근무하는 걸로 정리하라고 또 지시를 내립니다. 이후에 국방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가버립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현이라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사보고서에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려버립니다. 박정훈 대령이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거부했지. 거부합니다. 모두 다섯 차례의 전화를 걸어서 반복적으로 지시합니다. 그런데 계속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짓이니까. 네. 아니 그리고 부당한 짓이니까. 부당한 정도가 아니고 아까 어떤 분이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정도 큰 사건인데 어떻게 그걸 들어요. 게다가 또 무엇보다도 유족한테 임성근이 책임으로 드러났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엎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무리 외압이 들어오더라도 네. 그 외압을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8월 1일 날 임성근 사단장이 업무에 복귀를 합니다. 아이고 이런 참.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를 또 내립니다. 임성근이가? 김기환 사령관이 아.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신범철 국방부 장관의 사단장을 빼라라는 문자를 보여주면서 박정훈 수사단장은 나중에 다 밝혀진다. 해병대 전체가 욕을 먹는다.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답변을 했지만 다 무시해버립니다.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였는데 네. 이런 식으로 엎어버리면은 대통령실이 그 직권남용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8월 1일에. 네. 하지만 8월 2일 날 해병대 수사단 소속 부사관이 경상북도 경찰청에 박정훈 대장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 자료를 이첩합니다.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갑자기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보직 해임 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12시 7분 44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관저에서 본인의 개인 번호로 우즈베키스탄에 출장가 있는 유종숙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무려 통화가 4분 5초간 이어집니다. 당시 왜 이렇게 뵙줄 뭐라 그라? 그 박정훈인가 뭔가 그 수사된적 자르란 말이요. 지금 수사 결과에 그대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되면 인사대장 앞길 일이 뭐 하겠어. 빨리빨리 주민이 좀 재처리해요. 그 AI 역시 AI. 네. AI. AI로 만든 추정입니다. 로봇으로 네. 만든 거예요. 네. 10시 반에 아침 10시 반 8월 1일 아침 10시 반에 작년 그때 이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성근이가 책임자다 해서 그렇게 기록된 수사 기록이 이제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는데 이첩되는 와중에 800쪽이 넘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12시 7분에 윤석열이가 전화를 거는 거야. 내 말을 못 알아들었어? 내가 이틀 전에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그렇지. 얘기를 했겠지. 네. 예. 좀 더 강하게 얘기했겠지. 지랄지랄했겠지. 예. AI로 최대한 절제해서 예. 만들어봤습니다. 네. 추정한 네. 겁니다. 완전히 뭐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뭐 그 한 네. 그 한 사람이서 다 움직인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네. 달리 생각이 안 돼요. 뭐 지금 김병민이라고 전 비대위원 네. 그 친구 전 최고위원 그 네. 친구 얘기로는 무슨 뭐 잼버리 대회 때문에 뭐 논의를 했다 뭐 네. 그런 얘기하던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8월 2일 오후 12시 45분에 해병대 김기현 사령관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서 지금부터 너 보직 해임이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12시 45분. 네. 그리고 오후 12시 50분에 대통령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하고 전화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 전후인 12시 43분, 12시 57분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본인의 개인 통화로 개인 번호로 또다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합니다. 박대룡 수사단장 그 사람 잘랐어요? 잘했어요. 홍가하하하.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지. 그 친구 말이야. 내 명령 대통령 명령을 거역한 대역죄인이야. 항명이야 항명. 군대에서 항명은 뭐요? 그 총살, 그 뭐냐, 그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자도 겁도 없이 말이야. 여튼 잘났다니까 잘했어요. 바로 해임해버리면 언론이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뭐냐? 보직해임. 보직해임으로 합시다. 알겠지요? AI로 만든 추정입니다. 네. 몇 번에 말씀드립니다. 말한 네. 걸로 이제 그래서 너무 착하게 네. 들려요. 네. 네. 자, 그리고 8월 2일 날 오후 2시 15분에 해병대의 이호종 참모장님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임 통보를 번복을 하고요. 오후 2시 30분에 해병대 김모 인사처장이 박정훈 대령에게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보직 해임하기로 했다고 전달하면서 해임 통보를 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최상병 사망 사고 경위 가운데 군기 위반 행위가 파악된다는 이유로 오후 1시 50분경에 경찰에 회수 의사를 밝혔고 결국 오후 7시 20분에 수사 자료를 회수해 가버립니다. 8월 3일 날 해병대는 임성근 소장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표현은 사퇴가 아니라고 또 해명을 합니다. 그때 그 전에 보도가 났거든. 이제 그만둔다고. 그런데 네. 7월 28일인가 나 이제 이거에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했는데 그건 사퇴가 아니라 뭐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슬쩍 또 이제 말을 바꾸지요. 네. 예.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군 당국의 감찰 문책을 받은 것과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 당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됩니다. 아니 이 박정훈 대령 하나 자르면은 뭐 다 그냥 잠잠해지고 없어진 사건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지. 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자, 8월 4일 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광역수사단장인 A중령이라고 있어요. 경북경찰청의 자료를 인계했던 아까 말씀드린 수사관, 네. 부사관인데요.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입건해버려요. 아니, 그 사람은 박정훈 대령의 지시를 받고 네. 가서 했을 텐데 네. 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그 군인이 그렇게 했다고 그 군인을 네. 아이고,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군인 명령 어기면 네. 항명이라며요. 네. 아, 글쎄 말이야. 그리고 8월 7일 날 국방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고 구검찰단이 법률 자문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장관이 결재를 했다라고 하면서 수습 군면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8월 8일 날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집단 항명 수계 혐의로 입건을 해버리고 집단이라고 하면 그 저기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그 수사관을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그들이 네. 함께 집단 항명을 네. 했다. 그리고 광역수사 대장까지 합쳐서 그래서 해병대 사령부의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박정훈 대령을 수사 외압과 관련한 입장문을 어쩔 수 없이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하게 됩니다. 박정훈 대령도 뭔가 항변을 해야 되니까. 이종섭 장관은 최석근 상병 사망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 및 변명에 따라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대통령실 해병대 수사단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서 대통령실을 연결짓는 데 대해 국방부에서 설명한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날 국방부 감찰단은 박정훈 대령의 혐의를 집단 항명 수계에서 항명으로 변경을 해버립니다. 너무 오버를 했거든. 네. 너무 심하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항명으로 그냥 낮춰서. 자, 그래서 8월 22일 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처분을 대상으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해서 이 같은 행정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도 신청을 했고요. 네. 8월 24일 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 기록 사본 일체와 재검토 결과를 뺄 사람을 빼고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송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올해 3월까지 수많은 언론과 국회에서 최상병 사건을 다루고 이슈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빼돌리려고 합니다. 요 무렵이 언제냐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너무나 많은 파일을 갖고 있고 여기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이 들어있다. 이게 확인이 된 거야. 대통령실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종섭이를 사실 우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호주로 보냈어요. 우주로 못 보내가지고. 호주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호주에 캥거루가 많잖아요. 캥거루 그 안에 들어가라고. 아, 예,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에요. 근데 호주에서 네. 우리 그 호주에 계신 분들도 창피하다고 싫다고 했다고.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그 호주 수도로 가야 되는데 네. 딴 도시로 맞아요. 비행기 타고 갔다가. 치상병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던 한 군인이, 유명이 네. 너무 트라우마에 시달리니까 그의 어머니가 보다 안 돼서 공수처에 고소를 고발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의 네. 아들이를 잃으셨음에도 또 그의 친구까지 더 걱정이 그렇죠. 돼가지고 네. 자, 이종섭은 도주대사라는 별명이 생겼고요. 도주대사. 네. 10월에 10일날 출국해서 21일날 귀국하고 29일날 사의 표명을 해서 면직된 최단기간 대사가 네. 왜냐하면 이제 총선이 또 임박해가지고 총선 국면에서 이 너무 이슈가 커지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지. 싶어서 그만두게 만든 거지. 2024년 4월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고 지난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됩니다.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과거의 윤석열이 지금의 윤석열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떳떳하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자, 임성근 사단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 여러 일화가 있는데요. 하나만 소개를 네. 하겠습니다. 역시 수해 피해자 구출에 관한 일화인데요. 2022년 네.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은 2023년 사건이고요. 그 전해인 2020년에도 네. 역시 여름에도 폭우로 수도권에 엄청난 피해를 기억하시죠? 네. 그해 8월에 윤 대통령은 수도권의 수해 대응에 실패를 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지하 침수 피해 현장에 검정 구두를 신고 나타나서 사망사고 현장을 내려다보는 사진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근도 하지 않고 전화로 지시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자택이 청와대 벙커 수준이라고 두둔했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네. 9월에 한반도에 태풍 힌남도가 닥쳤습니다. 수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으로 인해 포항 인덕동 지하주차장 등 전국에서 또다시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때 여론의 방향을 돌린 것이 임 사단장이 지휘한 해병대 1사단이었습니다. 당시 해병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를 포항에서 인명구조 탐색 작전을 벌여가면서 주민 27명을 구조한 것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네. 도배가 된 거죠. 당시 포항에도 폭우가 내렸는데 임 사단장이 장갑차를 동원을 해서 수해 구조를 한 것이 여론의 시선에 쏠리면서 대통령의 언론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 그 얼마나 고맙겠어. 맨날 비난만 받다가 이렇게 네. 모처럼 점수 따는 일을 임성근이가 해줬으니까. 자, 이제 윤 대통령은 이 임성근이가 자기한테 구세주 같은 사람이니까 네. 격려해야겠죠. 네. 내려갑니다. 포항으로 내려가서 지하주차장 사고 현장을 직접 내려가고 임사단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임사단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이 대통령을 구했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추론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직 사실로 밝혀진 결정적인 증거들을 쉽게 입수하지는 못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의혹들입니다. 우선 최장병 사건이 터졌던 지난 7월 이후에 네. 임성근 사단장은 백방으로 자신을 구명하기 위한 구명운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대로 말하자면 책임지고 물러나면은 진짜 감옥 갈 수도 있거든. 저희 열린광TV는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어떠한 구명활동을 하고 다녔는지 추적 취재 중에 있는데요. 예. 한번 일단 화면을 보시죠. 저희 열린광TV는 임성근 소장 구하기를 하기 위해서 총 네 곳에서 광범위하게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중 먼저 하나의 썰은 김건희 개입설입니다. 김건희 하면은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사건이지요. 권오수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회장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공범으로 엮여서 김건희 씨만 쏙 빼고 구속 수감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와 오랫동안 권오수 회장 외에 권 회장이 실질적 소유주로 있는 두창섬유라는 곳이 있어요. 이름이 또 두창이야? 두창섬유. 두창. 예. 자기의 와이프 권오수의 부인이 또 예. 대표로 있기도 했고요. 거기 공동대표로 이모씨라는 대표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분하고도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왔어요. 김건희 씨가. 네. 흔히 주가 조작 선수로 알려져 있는 이정필이라는 사람 말고 네. 또 다른 아니야? 예. 두창섬유 대표였던 이영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었는데 병보속으로 풀려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가 오랫동안 김건희 씨와 인연을 맺어왔고 네.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란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과 굉장히 친분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 사단장은 이 이영땡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임 사단장의 부인도 함께 로비를 했다는 얘기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로비는 최혜병 사건이 터지고 즉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대략 시기상으로 7월 19일 날 사건이 터졌으니까 7월 말쯤에 로비가 들어간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8월 2일 날 전북에 열렸던 세계 잼버리 대회 개막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대회는 행사 직후에 거제도에 있는 네. 대통령 휴가지인 저도로 휴가를 갑니다. 저도의 저가 한자로 뭔지 아세요? 뭐요? 멧돼지 저예요.
네. 8월 2일부터 이번 정부에만 그렇게 바뀐 8월 건가? 2일부터 8월 8일까지 네. 휴가를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네. 여기서 특이한 것이요. 대통령 휴가 기간 중에 휴가지 외곽 경비를 맡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해병 1사단입니다. 해병 1사단. 사단장이 누굽니까? 아까 그 임성근. 네. 임성근이야, 임성근. 그럼 가서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휴가지 외곽 경비를 해병 1사단의 신속 대응 중대가 맡았다는 건데요. 네. 이 당시 해병 1사단은 최상병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던 뒤숭숭한 상태에 있었어요. 대통령은 휴가 기간 첫날부터 만찬장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얘기도 들리고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사는 김건희 씨의 웃음소리가 되게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뿐. 네. 대통령의 경로로 처벌을 면하고 보직해임을 기다리면서 관저에서 대기하던 임성근 사단장이 7월 말을 이종석 장관의 특별명령으로 사후에 휴가로 처리받는 은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휴가를 받았던 시기와 대통령 내외가 저도에 가서 있었던 시기와 겹칩니다. 임 사단장이 대통령 휴가를 경비하는 주체까지 맡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 별장 안에 과연 누구누구가 있었을까. 임성근 사단장도 초대받아 갔을 거란 추론이 되게 가능합니다. 임성근을 네. 봤다는 사람이 있다는 있어요. 거야. 네. 윤석열 내외가 저도로 휴가를 간 8월 2일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원 대령이 보직해임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추론입니다. 김충식 씨 아시죠? 아유, 충식이 형이 네. 여기도 나옵니까? 지금 장모의 내연남. 네, 저희가 네. 취재한 바에 의하면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네. 제보를 받고 있는데 네.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충식이 형은 네. 진짜 여기도 출연료를 드려야 될 것 같아, 다음 주부터. 이 김충식한테도 임성근 사단장이 줄을 대고 구매운동을 벼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네. 제보를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내연남 김충식이가 임성근이 국가안보실 김태호 차장과 친분이 있는 건 알려진 거고 지인에게서 임성근이 김충식에게 줄을 댄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사방팔방으로 알아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김춘식이가 버리고 간 쓰레기 네. 우리 열린과학TV가 계속 특정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보물 같은 여러 정황 증거들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총 11건의 수첩을 또 버리고 갔어요. 네. 그중에서 한 수첩의 일정 속에서 이상한 이름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그 수첩이거든요. 네. 바로 이 수첩인데 이 수첩 안에 어떤 날에 일정이 있는지 좀 보시겠는데요. 이거 보시면 한시 곧땡 장군 윤검 명신이라고 적혀 있죠. 네. 윤검하고 명신이하고 같이 네. 본다는 건가? 뭐 그런 뭐야? 걸로 추정이 돼요. 한시의 곧땡 장군 윤검 명신. 그냥 곧땡만 있으면은 네. 이게 뭐 음식점 이름인 줄 알 수 있을 텐데 곧땡 장군이니까 확실하네. 그 사람밖에 없어. 네. 그 사람밖에. 현재 저희는 이 곧땡이라는 사람이 순직 해병의 사망에 관한 진실이라는 괴문서의 중요 내용을 수정 작성한 사람이 아닌가 추적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처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누구야 저 박정훈 대령을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입맞고 고립시킬까? 네. 이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곧땡 장군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죠? 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처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 않았느냐. 법무관리관도 이 곧땡이라는 사람의 눈치를 본다고 하고요. 이제 땡 법무관은 아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 곧땡이 박정훈 대는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주장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박정훈 대는 구속시켜라. 수사단에 전화를 해서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박 대령을 한명죄로 몰고 간 사람으로 현재 네. 추정이 되고 있고요. 수사에 대해서 왈가불가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현직이 아닙니다. 네. 검찰 라인에 있고 있지도 않습니다. 괴문서 작성을 주도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푸시하고 그리고 정정보도 10가지도 별도의 장소에서 불러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수사 자료를 다 한 장도 봐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네. 비선 실세인 거죠.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범죄 행위고요.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 건데 어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영민한 사람을 망상가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렇지. 일조한 사람이 아닌가 예. 생각이 됩니다. 그 박 대령 사람이 형사법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을 망상가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하, 정말 잘. 네.
소설가들이나 하실 것이지. 아니, 근데 이 사람 말이죠. 네. 제가 이런 얘기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아. 요즘 또 그래서 뭐 국방 관련한 어떤 공기관에 그 기관장으로 이렇게 발탁될 것이다. 이런 썰도 돌고 있고. 그런 얘기도 지금 네.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네. 떨어진 지역구에서는 곧 재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다. 상대 후보를 낙마시키고 다시 재선거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국회의원 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돌고 있어요. 네. 자, 이 곧땡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과 사시 동기입니다. 23기. 그리고 육사 출신의 서울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요. 국방부의 검찰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장관의 명령을 받고 움직여야 하는데 장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닌 거죠. 이 사람의 명령을 받고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 수밖에 없어요. 국방검찰단은 누구의 지시도 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지시도 받으면 되지 않거든요. 철저한 독립적 판단에 의해서 활동을 해야 할 검찰단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저희 열린공감TV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전번이라고서 안 받았는지 한동안 전화를 도통 받지 않았어요. 네. 끈질기게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전화번호로 했는데 엉겹결에 받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 예, 저 선생님 되시죠? 네. 아, 저는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라고 합니다. 아, 제가 운전 중인데요. 아, 여기 혹시 몇 시쯤 전화 드리면 될까요? 확인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아니, 거기하고 통화할 생각이 없네요. 그 저기 많이 거기서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 방향이 너무 엉뚱하게 지금 그 무고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취재하고 다녔거든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 저 처음 연락드리는데 제가. 아니, 열린공감에서 뭐 이상하게 저를 의심되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저의 인적상도 어? 그 이렇게 공개하고 그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운전 중이거든요. 아, 이거 운전 마치시고 통화를 한번 하시죠. 아, 통화를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하고는. 아, 저희가 왜곡을 하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제가 처음 전화를 드리는 건데 통화가 된 게 처음이에요. 아니, 하여튼 저 열린공감에 내가 나한테 누가 이렇게 메시지로 뭐지 그 카톡방으로 여러 그 열린공감 TV를 저한테 녹화해서 보내주는데 아, 그 혹시 거기하고 관련된 분이실 거 아니에요? 아, 거기 기자인데요. 거기 서정필이라고 하는데 네, 말 듣기가 싫네요. 혹시 김충식 씨 모르시고요? 누구요? 김충식 씨. 김충식이가 누구래요? 아, 처음 들으시나요? 김충식이가 누구예요?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김충식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뭐 이렇게 개인적 기본적인 정보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 예, 저기 최은순 씨하고 뭐 내연남으로 네? 그 누구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하고 내연남으로 알려진 분인데 혹시 모르시는지 하고. 아, 저는 모릅니다. 아, 김충식이가 누구죠? 아, 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최은순 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의 내연. 아, 어머니 내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 예, 그냥 그거 좀 확인 드리려고 그랬고. 그리고 지금 통화가 안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운전한다니까요. 동작동 국민묘지 옆에 지금 운전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거 똑같은 전화가 계속 찍혀 있어서. 아, 네. 첫번 전화인가 제가 답을 했고요. 네. 네, 들어가세요. 자, 이후에도 통화를 계속 시도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겠죠. 그리고 똑같은 전화번호는 안 받았고요. 아니, 다른 전화번호 받은 거예요. TV에서 네. 이 고땡 씨에 대한 뭐 언급을 한 적이 없잖아요. 보도한 적은 없고요. 커뮤니티에다가 그냥 주목할 사람이라고 하나 올린 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뭐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취재를 좀 오랫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누군가한테 얘기를 전해드린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법대 동창이고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죠.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가까워서 윤 대통령이 가장 무서운 매체로 열린공감TV가 인식돼 있어서 지뢰겁을 먹고 저렇게 거리를 두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네. 통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분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순직 해병의 사망에 관한 진실이란 문서에 중요 내용을 작성한 사람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문서를 작성하거나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고요.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최해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해 8월 1일 부적절하다고 난색을 표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조사본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보도를 했는데
보고를 했는데 당시 유재현 법무부 관리관에게 전화를 해서 박 대령을 구속시키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아이고야. 싶었어요. 또한 박 대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군 검찰 라인에 푸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아이고. 지난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다시 표결에 붙인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이 국회에서 결국 부결이 됐지요. 국민의힘의 거수기 역할로 결국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이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또다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특검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분 뭐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정말 이 나라가 나라인가를 이제 지금 질문받고 있어요. 아니 나라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세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또 그 공직자들 뭐 군인도 포함해서 그들이 그 일을 한 대가로 또 급여를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이 억울하게 죽었고 근데 그 진실을 덮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나라냐 이거예요. 정권 타도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더욱 굳게 갖게 됐습니다. 네, 이사님도. 네, 이런 일을 벌여놓고 사실 뭐 숨어있거나 자숙하거나 이러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웃고 떠들고 거의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나오고 이럴 정도로 사람이길 포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젊은 청년이 이렇게 갔다는 거가 아, 전 너무 마음이 지금. 이거 이대로 또 뭐 어떻게 넘어간다, 덮어진다 그러면요. 네. 더 무수하게 많은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예, 실제로 지금 군내에서 막 어마어마한 또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얼차려 봤다가 이제 뭐 장파열이 돼가지고 죽는 분들도 있고. 이게 최상병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최상병 사건은 절대로 덮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너무나 많은 관계자들이 관계되어 있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하나씩 하나씩 진실들이 규명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건 반드시 다행이다. 특검이 통과되기를 부탁을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네, 22대 국회에서는 너무 꼭 통과되길 바래요. 아니 뭐 저기 이거를 막고 또 막으려고 또 동원되고 그런 순간 그들은 이제 몰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특검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특검법이 발효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특검 어느 누가 이 대통령실까지 쳐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진 특검인가 이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국민사 선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